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일깨워주기 위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해박한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받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위선적이고 또 외식적인 기도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의를 이룬 것처럼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자신의 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사람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하는 봉사와 직분이 나의 자랑까지가 되어 있다면, 또 누군가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례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존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세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낮추시고 또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아오고 싶어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세리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의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내 가슴을 찢고 눈물로 간구하는 세례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어린아이 같이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